그리고 저는 퀸즈 백화점의 대표 자리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가끔 두통 있었고 깜빡깜빡 잘했고 가끔은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놓치기도 했고요. 어떻게 하면 저보다 없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.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증명된 의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. 아까부터 교수님은 내가 곧 죽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그래요. 드러나보죠.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건데요. 종양세포가 퍼진 상태로 봤을 때 석 달 정도 생각합니다. 나 요즘 큰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거든. 시철이 아까 공황장애 왔다. 엄마 놀라셨겠네. 근데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. 나한테도 좀 큰일이 생겼다고. 무슨 일인지 안 물어봐요? 넌 워낙 잘나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알아서 할만 하잖아. 내가 죽는다고? 너는 너만 생각하는 뼛속까지 나쁜 년이니까. 넌 네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저 너 살기만 했잖아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. 저 컨디션 괜찮아요. 통증도 별로 없어요. 차라리 통증이라도 있었으면 이 망할 조경을 일찍 발견했겠죠. 솔직히 당신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, 난 살았구나 했어. 아, 왜 이렇게 오바해요. 비늘 나도 있어. 나도 어제 잠 못 자서 눈앞이 빙빙 돈다고. 시철이 얘는 뭐 괜찮아서 이러고 있어. 다 마찬가지야. I don't wanna let go. I know. 당신은 좀 울어. 울 거지? 너라도 살려달라 이 말 하려고 가는 거야? 나라도 살아야지. 그럼 다 같이 죽어요? 많이 아팠니? 뭐 아플 때는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플 때 안 아프고. Hold on, I still want you.